꼭꼭 씹어서 안일이 넣어서요. 꼭꼭 씹으란 말씀은 저기 뭐야 저기에서 하는 말이에요. 연극이나 창극할 때 꼭꼭 씹어서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초중종성 발음을 다 살려서 하라는 얘기예요. 강약은 지키되 초중종성 발음이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꼭꼭 씹어서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허다 말어. 우리 전라도 사람들 이런 거 있어. 넉넉히 해야 한대. 넉넉이요. 넉넉이. 넉넉이요. 또는 무엇을 하는데 그 발음이 전부 다 안 되는 것이 있어. 응? 그래갖고 무엇이 그런데 아 그것이 보고자퍼 그걸 보고 싶어 그건 보고자와 보고자퍼 또는 보고자버 보고자버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보고자퍼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근데 보고자봐 보고자버 이런 식으로 발음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꼭꼭 씹어서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그걸 잘 지켜서 하셔이. 자 갈게요. 아 동방이 군자지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십실 지읍에도 충신이 나고 칠세 아이도 형제를 요대는 삼문이 어찌 양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전라 경상 충청 삼도 얼음에 놀부 형제가 사는디 놀부는 형이오 흥부는 아우라 놀부란 놈이 본디 심술이 사나운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내야 되겠는디 어찌하면 쫓아낼꼬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밤낮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군 방벌모고 삼살방어 이사권 고구방에다 집을 짓고 불 붙는데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가는 과객양반 채우는 듯이 붙들었다 해가 지면 내어 쫓고 소란이 보면 딴낯짓 고사 보면 소구도 적, 두엄 보면 심도 적질, 양반 보면 관을 찍고 다 끈끈내기 겁탈, 수절과 우는 모함자, 우는 애기 발가락 빨리고 똥 누는 놈 주잔치고, 체중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놓고 새망건 편자 끊고 새갓 보면은 딴띠 띄우고 안준뱅이는 택견 꼽사댕이는 돼지 빠놓고 봉사는 똥치러고 에벤 부인은 배를 차고 길가에 화방 놓고 공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일사성 나가거라. 나가라 단마를 듣더니만은 아이고 여보 형님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까 갈 곳이다 평생 후 오이 와우씨
서울 가서 살자니 영문을 모르니 싸구만 받고 정도가 살자니 양반들 역시 여서 살 수가 전을 당도하여 고생이나 심을 때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른한 뒤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엿을 사달라는 놈 갑심으로 조를 적에 흥부 큰아들이 썩 난지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자 고동부살이 안 올라가 이 자식아 너는 어찌 요새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고동부살이가 그냥 고동부살이 같은 음이야 고동부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밤이나 낮이나 불면증으로 잠안오는 서름이 있소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이나 해보아라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슬더라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 장가 좀 보내주 돌려주 내가 장가가 바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만히 누워 생각하니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흥부 마누라 이 말 듣던 이기가 막혀 왔다 이놈아 야 이놈아 자 감정이 없어 여기서 이런 아이고 이거 그런 마음이야 아이고 저 왔다 이놈아 에이 이놈 새끼 이런 그 기분으로 해야지 약간 말하자면 얘라 이 속으로는 요 철없는 놈아 그냥 한대 그렇게 때리고 싶지만 불쌍하잖아 그럴 거고 굶고 또 창가 갈 때가 됐는데 안 가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엄마라고 그 심정을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그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 거야 굶어 죽게 생겼잖아 그런데 그렇게 창가 타령하니까 거기서 엄마가 애통 터지는 소리 우리 전라도 말로 애통 터진다 하지 애통 터지는 소리 해줘야 돼 이렇게 시작 왔다 이놈아 세게 해야 돼 응? 세게 해야 돼 이건 여리게 하면 안 돼 자 다시 왔다 이놈아 짜증도 나고 시작 왔다 이놈아 야 이놈아 말들아 내가 형세야 읽고 보면 네 장례
늘어져. 뒤로 갈수록 저 점점 늘어져. 어따 이놈 말할 때 그렇게까지는 안 느렸어. 시작. 정말로 주한 가자를 본 백이고 시다 애통 터지는 상음이야. 시다 주한 가자를 본 백이고 그렇지. 헤이. 어린 자식을 버려. 여기서 우리가 진양조 이렇게 두 세트로 되어 있는 거 잘 없다고 했죠? 요게 그 진양조 저기 두 세트로 되어 있는 거죠? 여덟 장단. 여덟 장단입니다. 요게 두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짧은 거죠? 이런 거 흥보가에서 단 한 번이에요. 준양가에서도 여덟 장단으로 되어 있는 진양조 없어요. 단지 네 장단으로 된 게 하나 있을 뿐인데 그건 막간에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딱 나오는데 완전한 형태로 네 장단 그러니까 네 장단짜리 한 세트짜리 진양조가 있습니다. 딱 한 번이에요. 여덟 장단짜리도 없어. 여기 흥보가서 한 번 나온 거예요. 흥보가 밖에서 들어오며 시작. 흥보가 밖에서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날마다 눈물만 짜니. 아니요 그렇지 않아. 그렇게 안 하잖아. 흥보가 밖에서 들어오며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달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 시작. 흥보가 밖에서 들어오면 여보 마누라 없이 사는 살림에 달마다 눈물만 짜니 무슨 재수가 있겠소. 내 읍내 좀 갔다 오리다. 읍내는 못 올라가시나요. 환자 맡은 호방한테 환자 썸이나 얻어야 저린 것들을 구하지 않겠소. 내라도 안 줄 테니 가지 마시오. 부사 일생이지 누가 믿고 가나. 그럼 내 값 좀 내줘. 값은 어디다 두었소. 굴뚝 속에 두었지. 아니 여보 값을 왜 굴뚝 속에다 두었단 말이오. 그런 것이 아니라 십몇 년 조대비 국상시에 쓰던 백잎 간양이 단단하다 하여 거기도 단단하다 하여 단단하다 하여 돌은 없어 칠은 못 오고 끓음에 끄시려 쓰려고 굴뚝 속에 두었지. 내 독 좀 내줘. 토복은 어디다 두었소? 장 안에 두었지. 아니 우리 집에 뭔 장이 있단 말이오. 그 달구장은 장이 아닌가. 흥보가 지장을 차리고 질청을 들어가는 뒤에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가 들어간다 흥보 지혜를 볼짝시면 절대 떨어진 번발이 번해줄 총총 메어 조세가 끈을 달았어. 떨어진 헌망건 밥 불관자 종이 땅줄 두통나게 졸라매고 떨어진 헌도포 실띠로 총총이여 군품배 눌러띠고 한 손에다가 곱돌 조대를 들고 또 한 손에다가는 떨어진 본체 들고 죽어도 한발이라고 여덟 발자걸음으로 의식이 세게 들어간다. 이러고 들어가다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공수나마가 되었을 망정 한남박가 양반인 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허나 조명을 허나. 아이고 자자자자 아 그냥 대사 주소 성기면 안 돼. 이러고 들어갈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이렇게 하지 시작. 이러고 들어갈지 벼랑간 걱정이 하나 생겼지.
내가 아무리 궁수나마가 되었을 망정 한남박가 양반인디 호방을 보고 허계를 허나 존경을 허나 하사라. 말은 어대 것은 짓지 말고 웃음으로 닦을 수밖에는 수가 없지. 흥보가 칠청을 들어가니 호방이 문을 열고 나오다가 박성원 도우시오 거 호방 뵌지 오래군. 어찌 오셨소? 양도가 부족하야 환자 한 손만 꿔주면 가을에 착실히 갚을 터이나 거 호방 생각은 어떨런지. 박생원 그러지 말고 품 하나 팔아보실래요? 아, 돈 생길 돈이라면 팔고 말고요. 우리 고물 좌수가 영문에 잡혔는디 대신 가서 곤장 열 대만 맞으면 한 대에 성냥씩 서른 냥은 꼽아놓은 돈이요. 마사까지 단장 제지했으니 거품 하나 팔아보시오. 흥보가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하다. 매 맞으러 가는 놈이 말 타고 갈 것 없고 내 정강말로 다녀올 테니 그 돈 단장을 나를 주자. 좋아 존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컹 열고. 자 그렇게 하지 말고 괴문을 둥글둥글하게 소리를 말아가면서 해. 시작. 괴물을 시작. 괴물을 헤이 철컹 열고 돈 한양을 내어주니 흥보가 받아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 나오도록 흥해. 둘 셋. 박흥보 좋아라고 일천 낙그를 썩나서서 좋다. 하지 못해. 막걸리 집으로 들어 얼을 가서 해야 되시다.
어찌를 사서 먹고 어깨를 흐르리우고 죽은 죽통을 해야 돼 죽통을 빼뜨리며 시작. 얼씨구나 돈 봐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아우라 좋아요 집안 어른이여 가난한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들어보면 시작 집안 어른이 어디 갔다가 집안이라고서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시작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옳지 사람아 단둘이 앉아서 저희 부족이 웬일인가 자, 잘들 하는데 외줄로 글릭듯이 하는 걸 소리를 하는 거야 강약이 없어 저기 그리고 밑에 점으로 떨어졌을 때 흔들어주는 놈의 여러분들은 진짜 흔들 줄 몰라. 목소리가 너무 뻣뻣해. 그러면 저기 거기에다가 힘을 딱 실어주면서 팍 이렇게 출렁거리게 떨어지지를 못해, 여러분들이. 그게 지금 저기 한국식 바이브레이션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뭐야? 전부 거기 지금 여러분들은 거기가 미숙련자들이야. 다. 떨어주는 음이거든. 흔들어줘야 돼. 근데 그 발발성으로 떨면 안 되고 밑에다 턱 이렇게 해가서 굵게 밑으로 내려서 떨어지는 걸 하나도 못해. 진짜 못해, 여러분들이. 그거 진짜 반성해야 돼. 그러면 감동이 없지. 전부 다 노래 뻣뻣하고 에이 어베베 이러고 다니는 거야.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가 건져서 할때 계집이 이 사람한테 거기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지는 음에서 안 떨어 흔들어주잖아 계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가 건져서 자이 부동이 이건 안 뜨는 목이야 좌이 부동이 웬일인가 왜 안 떨어? 거길 왜 안 떨게? 거기는 엄숙하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조를 내고 거만하니 이렇게 하고 잣대밭에 앉아가지고 시방 네가 나를 서방 알기를 우습게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 옆에 내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좌이 부동이 이런 거야 가만히 앉아갖고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좌이 부동이 웬일이냐 이거요 어 서방 이렇게 오면은 무르르르르니 옛날 남존엽이잖아 어이 저기 집안에 가장이 들어오신다 이거야 외출을 가셨다가 들어오는데 마누라쟁이가 앉았냐 이거요 어 우르르 쫓아나서 아이고 서방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앉게 아니면 적어도 아이고
어떻게 오셨어? 잘 갔다 오셨어?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안 오고 있을게. 내가 이제 돈 좋게 생겼어. 기고만장해 갖고 그냥 동네 밖에서부터 소락대기 땡땡 지르면서 와갖고 한다는 소리가 마누라한테 뭐 이거 그 당돌이 앉아가지고 말이야. 어? 마누라쟁이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응? 어? 어 얘라 이 몹쓸 여자야. 그쯤 그렇게 하잖아. 어? 참. 야 이거 맨날 며칠 굶기고 돈 단장 갖고 왔어. 뭐 좋게 사갖고 그냥 눈에 별은 게 없구만. 응보가에 그러지. 참 응보만 그러니까 이게 겁나 불쌍하고 슬픈 씬이여. 생각하면 이 우리 가장이 너무 불쌍한 가장인 거야. 그죠? 우르르 나가서 오셨어 여보. 어쩌고 뭐 쌀이라도 저기 죽이로 했었죠. 이렇게 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한게. 다시 해봐. 소리가 영 안 이쁘당. 자, 한 번씩 주고받고 해요. 자, 좌전 내가 한 번씩 한 장다씩 주면 여러분들 한 장다씩 받으셔요. 좌전 시작. 좌전 거동을 보아라. 거동을 보아라. 거동을 보아라. 거동을 보아라. 괴문을 철컹 졸고 기다리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철컹 열고 돈 단양을 내어주니 밭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흥보가 밭도 들고 다녀오리다. 평안히 다녀오. 박흥보 좋아라고 해. 박흥보 좋아라고. 네 번째 방에서 시작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박흥보 좋아라고 칠정 밖으로 썩 나서서 헤이. 칠정 밖으로 썩 나서서 그 밖으로 할 때 더 세차게 팍 하면서 주르게 팍 터트려. 시작. 일정은 밖으로 썩 나서서 시구야 핫 얼씨구나 좋구나 얼씨구나 좋구나. 자 내려오다 말지 말고 축 놓아야 돼. 얼씨구나 좋구나 이렇게 시작. 얼씨구나 좋구나. 돈 받아 돈 돈 받아 돈 돈 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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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돈
다 모이고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남은 지환을 조금 있다가 남은 지환을 그렇지 눈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그려지니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그려지니 보기 난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보기 난 건 돈밖에 또 있느냐 돈 봐라 돈 분어치를 사서 먹고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고를 가서 그렇지. 놓을 때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소리를 놓으면 안 돼. 가지고 있으면서 힘이 남아 있으면서 그놈을 호흡을 놓으면서 놔야 돼. 그러니까 바르다면 이런 데도 막걸리 집으로 없어. 힘 없어서 빼버리면 주저앉으면 안 돼. 살려야 돼.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고를 가서 힘을 가지고 빼는 거야. 시작.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고를 가서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두 분어치를 사서 먹고 어깨를 흐리우고 죽통을 빼뜨리고 빼뜨리며 하시다 어깨를 흐리우고 죽통을 빼뜨리며 대장부 한 걸음에 서울은 단양이 들을 온다 옆전 서울은 단양이 들을 온다 들을 온다 들을 온다 얼씨구 나가고 돈 봐라 저 집으로 들어가며 얼씨구나 돈 봐라 저희 집으로 들어가며 여보소 마누라 여보소 마누라 저 거기도 마무리가 안 이쁘네 마누라 할 때 힘을 남겨갖고 뒤에 가면서 쫙 벌렸다 이렇게 머리야 돼 여보소 마누라 시작 여보소 마누라
들어오면 집안 어른이여 가난한 집안이라고서 들어오면 우르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몰체 우르르르르 쫓아나와 영접하는 게 도리 몰체 예 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가 만져서 예 집이 이 사람아 당돌이가 만져서 좌이부동이 웬일인가 잘하셨어요. 오늘 아니야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만 하고 춤을 좀 추고 끝내도록 합시다.